네, 개성 넘치는 참가자들 그리고 개성 넘치는 노래꾼들의 꿈과 도전이 함께하는 제23회 속리산 단풍가요제. 네, 상큼발랄 4인조 여성 걸그룹 에이델리의 무대로 그 화려한 막을 열겠습니다. 결처보은의 고장 충북 보은군과 MBC 충북이 함께하는 제23회 속리산 단풍가요제. 안녕하십니까. 오늘 진행을 맡은 김정근입니다. 안녕하세요. 조혜선입니다. 와, 10월에 속리산이 이렇게 아름다울 줄 몰랐습니다. 속리산 네. 하면은 뭐 우리나라 팔경에 속하는 대표적인 명산이잖아요. 그렇죠. 이 아름다운 속리산에서 중부권 최고의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속리산 단풍가요제에 이렇게 진행을 맡게 되니까 몸과 마음이 막 새로워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정말요? 네. 자, 이 속리산 단풍가요제는 가요계 새로운 인재를 배출하는 등용문으로 또 가수 지망생들의 뜨거운 관심을 해마다 받고 있는데요. 그렇죠. 속리산 단풍가요제가 선택한 올해 남자 MC가 또 김정근 아나운서여서 너무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영광입니다. 오늘 네. 어떠세요? 일단 분위기가 굉장히 좋고요. 네. 공기가 굉장히 좋고 네. 해마다 이 단풍가요제에 다녀가신 이재용 선배님이 네. 다녀올 때마다 그렇게 좋다는 말씀을 많이 하셔서 기대를 했는데 와보니까 정말 기대 이상으로 더 좋습니다. 그래요. 분위기도 좋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네요. 그래요. 네. 아직 이만큼 놀라셨다면 네. 앞으로 더 놀라실 겁니다. 자, 속리산 단풍가요제 본선 무대에 오르는 참가자들의 실력이
너무 대단해서 그렇습니까? 아마 끝까지 보시면 네. 아, 이 단풍가요제가 이렇게 품격 있는 축제구나라는 걸 느끼고 가실 것 같아요. 아, 정말 그렇습니다. 올해는 또 어떤 분들이 이 아름다운 가을밤에 또 가을 무대를 화려하게 수놓아 주실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올해는 또 특별한 심사 제도가 더해졌다고요? 그렇습니다. 네. 청중평가단과 함께하는 심사 제도인데요. 기존의 전문 심사위원 평가와 함께 40명의 청중평가단이 참가자들의 노래를 듣고 현장에서 직접 평가를 하는 제도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청중평가단에게 저희가 사전에 나눠드린 점수 버튼이 있는데요. 무대를 네. 보시면서 마음에 들었거나 아니면 노래가 너무 좋았거나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러면은 청중평가단의 그 점수와 그리고 네. 전문심사위원의 점수를 합산해서 최종 점수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23회 속리산 단풍가요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아홉 팀의 본선 진출자 가운데 네. 오늘 첫 경연 무대로 꾸며줄 진출자 누군가요? 아 굉장히 좀 첫 무대는 늘 긴장이 되잖아요. 근데 맞아요. 이분은 좀 특별합니다. 기계체조와 에어로빅 선수로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일단 네. 긴장은 좀 안 하실 것 같고요. 오늘만큼은 오롯이 음악과 노래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보고 싶다고 합니다. 참가번호 1번 경남 진주에서 온 신우혁 씨가 오늘 부를 노래 못 찾겠다 꾀꼬리입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경남 진주에서 온 신우혁입니다. 여러분 속리산 풍경 너무 아름답죠? 이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저의 깨꼬리 같은 목소리로 여러분들을 락의 세계로 초대해드리겠습니다. 기대하세요.
어떠셨어요? 첫 참가자의 노래. 와, 네. 저는 기대를 아까 했다고 했잖아요. 기대에 훨씬 이상의 대단한 무대를 첫 무대부터 봤습니다. 아, 신우혁 씨가 사실 김경호 씨를 굉장히 좋아하신다 그래요. 네. 조용필 씨의 원곡 못 찾겠다 꾀꼬리를 김경호 씨의 락 버전으로 해석을 하셨는데 마지막에 그 샤우팅이 진짜? 김경호 씨를 능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첫 무대를 정말 뜨겁게 달궈 주셨네요. 네. 대단합니다. 자, 이 참가번호 1번 신우혁 씨의 무대 청중 평가단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네. 점수 확인해 볼까요? 네. 네. 76점입니다. 네. 이 점수가 심사위원분들의 점수와 합산이 되죠. 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오늘 단풍가요제 아주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는 심사위원들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작곡가 선풍 씨입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작곡가 남병철 씨입니다. 심사위원장이신 MBC 충북 조규현 편성 제작국장입니다. 네, 멋진 그리고 정확한 심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 빛내주고 계신 분들이 또 있습니다. 멋진 연주를 맡고 있는 한상훈 단장과 M2 팝스 오케스트라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화음으로 노래의 맛을 더해주는 코러스 샵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경연 이어가야겠죠? 네, 첫 참가자가 워낙 강렬해서 어떤 분이 또 이 무대를 채워줄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참가자는요. 이번 본선 진출자 가운데 가장 나이가 어린 참가자라고 합니다. 네. 대학에서 재즈를 공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참가번호 2번 보훈 출신의 이소윤 씨가 부를 오늘의 노래는 애가타입니다. 먼저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절절한 목소리를 갖고 있는 이소윤입니다. 평소 모습은 밝고 명랑하지만 오늘만큼은 슬픈 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와줘. 멋진 무대 잘 봤습니다. 역시 뭐 고향 분들이 많이 오셨기 때문에 고향 분들의 함성과 응원이 더욱더 돋보였던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소윤 씨의 두 번째 무대까지 만나봤는데요. 이소윤 씨와 이야기를 좀 나눠보기 전에 일단 청중평가단은 이 두 번째 무대 어떤 마음으로 들으셨는지 청중평가단의 점수를 한번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점수 공개해 주시죠. 와, 86점이 나왔습니다. 아, 첫 번째 무대 신우혁 씨보다 10점이나 더 많이 나왔습니다. 점수 만족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 역시 뭐 홈그라운드에 이점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아, 근데 전공이 재즈라고 들었는데 네. 오늘 이렇게 너무나 멋진 트로트로 무대를 꽉 채워주셨어요. 네. 트로트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전공은 재즈지만 네. 평소에도 트로트를 좋아했고 이 곡이 특히 가사가 제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선곡하게 됐어요. 네. 워낙 트로트 무대도 멋졌는데 재즈를 또 전공하셨다고 하니까 재즈 보컬도 참 가을과 어울리잖아요. 네. 한 소절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그럼요. 네,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2, 1 I'm all evil, yeah. Don't you bother with me. No, I say I'm all evil, yeah. Don't you mess around with me. No, cause I empty your pocket and I fill you with misery. Yes, I will. 감사합니다. 와, 저는 첫 소절에 이불게 그러시는 줄 알았어요. 정말 뭐 재즈도 잘하고 트로트도 잘하고 보은이 낳은 정말 인재네요. 보은에서 나고 자랐다고 들었어요. 네. 오늘 또 무대에 서셨으니까 이곳 보은에 대한 자랑을 좀 한마디 해주신다면. 우선 단풍의 아름다운 송리산이 있고요. 그럼요. 그리고 청정 농산물인 대추, 배, 네. 사과, 네. 그리고 한우가 유명한 빅 고을 보은 참 좋아요. 와, 정말 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매력을 갖고 계신데요. 보은의 자존심을 가지고 나온 만큼 오늘 또 멋진 결과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 송리산 단풍가요제를 위해서 축하 공연을 준비하러 오신 축하 초대 가수의 무대가 이어지겠는데요. 이분 하면 트로트계 아이돌, 트로트계의 샛별이라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트로트를 정말 맛깔나게 부르는 가수죠. 진혜성 씨의 무대 큰 박수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순간의 물거품이지 흩어지는 모래알처럼 부서진 사랑을 뼛속 깊이 사무치는 그리움만 또 애월하 못 오닌 사람아
저 별들이 내 마음 알까 지지배배 저 새들도 내 마음 알까 사랑만 눈물 봐 한순간의 물거품이지 흩어지는 모래알처럼 부서진 이 사랑을 가슴 깊이 사무치는 그리움만고 애원하는 못 오는 사람아 하늘에 저 별들이 내 마음 알까 지지배배 저 새들도 내 마음 알까 사랑만 눈물 봐 밤하늘에 저 별들이 내 마음 알까 지지배배 저 새들도 내 마음 알까 사랑만 네, 진혜성 씨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와 이렇게 멋진 오 팬클럽인 거죠? 예, 이렇게 또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박수 많이 주셔가지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진혜성 씨의 이런 구성진 이 너무 매력적인 목소리가 뭔가 이 속리산의 밤을 또 다른 분위기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감사합니다. 예. 네, 이곳에 와 보니까 어떠세요? 진짜 공기도 좋고 일단은 산을 보니까. 좀 막혔던 마음들이 싹 뚫리는 것 같고요. 네. 오늘 또 사실 가요제라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래서 좀 긴장을 많이 했는데 여기 오신 분들이 박수 많이 주시고 소리도 많이 질러주셔가지고 정말 기분도 좋고 굉장히 좋습니다. 네. 아니 보니까 트로트의 왕자라고 써있어요. 요즘 트로트 가수들이 아이돌 인기 못지않게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라고 또 진혜성 씨가 그 산 증인이시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아직까지 젊다 보니까 아직 20대입니다. 20대라 가지고. 안 믿으시는 거 좀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제가 머리를 조금 이래 올로 이렇게 해서 그랬지 옷도 이렇게 입고 저 점잖게 또 학생처럼 입으면 또 젊게 보입니다. 네. 이 자리에 함께 계신 팬분들께 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또 찾아주시고 박수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무대에 오르면은 팬분들 그리고 대중분들 관객분들하고 함께한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가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가수 진혜성 씨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혜성 씨가 왜 트로트계의 왕자인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무대였습니다. 정말 트로트의 감성으로 이 속리산의 가을밤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셨는데요. 자, 이 무대에 이은 세 번째 참가자를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대학교 선후배 사이로 대학교 축제 때 무대에 섰다가 그 감흥을 잊을 수가 없어서 이번 속리산 가요제에 참여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참가 번호 3번 성남에서 온 혼성 듀오 메이플입니다. 오늘 부를 노래는 데스티니입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희는 메이플입니다. 저희는 시원한 가을바람처럼 신나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어깨를 들썩이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즐길 준비 되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저희랑 같이 놀아요.
달빛이 뿌린 조각들 위에 우리 빛나게 하는데 아주 밝은 에너지가 돋보이는 세 번째 참가자 메이플이었습니다. 의상도 네. 흔히 말하는 우리가 커플룩이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커플룩으로 잘 갖춰 입고 곡 선택을 할 때도 일단 가요제지만 뭔가 이렇게 축제라는 느낌으로 많은 분들과 함께 즐기고픈 마음에 이 곡 데스티니를 선택했다고 하는데요. 네. 정말 뭐 흥겨운 그런 무대였어요. 그러니까요. 네. 자, 청중 평가단은 어떻게 보셨는지 또 점수가 궁금한데요. 점수 알아볼까요? 자, 메이플의 무대는요. 네, 청중 평가단 네. 70점을 받았습니다. 네. 전문 심사위원의 점수와 또 합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요. 그렇죠. 최종 점수가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자, 23회 속리산 단풍가요제 이번 대회에 정말 쟁쟁한 분들이 이렇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시상 네. 내용을 좀 소개해드릴까요? 네. 자, 속리산 단풍가요제 장려상 네 팀에게는 각각 상금 50만 원과 트로피, 그리고 동상 두 팀에게는 각각 상금 100만 원과 트로피, 은상 한 팀에게는 상금 200만 원과 트로피, 금상 한 팀에게는 상금 300만 원과 트로피, 대상 한 팀에게는 상금 700만 원과 트로피를 수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 대상 상금 나오니까 지금 객석에서 우와 이렇게 반응이 나오는데요. 과연 올해 어떤 팀들이 어떤 멋진 무대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을지 기대를 해보면서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다음 참가자 만나봐야겠죠? 네, 아마 이분만큼 이 속리산 단풍가요제를 사랑하는 분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아, 가요제 도전 4수생인데요. 오랜 도전 끝에 드디어 꿈에 그리던 무대를 맞이하게 된 분입니다. 참가번호 4번 충남 당진에서 온 임채훈 씨인데요. 오늘 부를 곡은 열애입니다. 어떤 분인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실까요? 안녕하세요. 4년간의 도전 끝에 드디어 본선에 진출하게 된 임채훈입니다. 제가 부를 곡은 윤신의 열애인데요. 오늘 여러분들의 뜨거웠던 사랑을 추억할 수 있는 가을밤이 되시길 바랍니다.
생명 다 버리고 이 생명 다하도록 뜨거운 마음속 불꽃을 피우리라 태워도 태워도 죄가 되지 영롱한 사랑을 피우리라 네, 임채연 씨의 열정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정말 멋진 무대였습니다. 네. 자, 청중평가단은 임채연 씨의 노래를 어떻게 또 들으셨는지 궁금한데요. 바로 점수 확인해 볼까요? 자, 아마도 임채연 씨의 그 네 번에 걸친 열정을 좀 평가해 주지 않으셨을까 싶은데요. 네, 청중평가단의 점수는 76점이 나왔습니다. 네. 자, 이렇게 노래가 끝나고 경연이 끝날 때마다 청중평가단의 점수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뭐 관객들의 반응을 볼 수 있어서 좀 흥미롭긴 한데 참가자들은 노래 끝나고 나서 정말 긴장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럴 때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와 함성이 좀 필요합니다. 네, 여러분들. 여기서 한 번 더 박수 한번 주실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번 무대는 여러분이 또 함께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축하의 무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요즘 이분을 가르켜서 트로트계의 이효리, 오. 행사계의 여왕 이런 별명을 달고 다니는 분입니다. 가수 금잔디 씨를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마저도 버릴 수는
네, 금잔디 씨의 노래 잘 들었습니다. 네. 오, 객석의 분위기가 한층 더 이렇게 흥겨진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분위기 참 좋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제23회 속리산 단풍가요제 함께하고 계신데요. 저는 오늘 이곳에 온다니까 좀 소풍 가는 느낌 들고 좀 마음도 설레서 정말 네. 이렇게 주변 하나하나 보면서 왔는데요. 막상 와보니까 속리산은 이렇게 아름다운 산이었나 새삼 좀 감탄하게 됐고요. 오면서 네. 축제 알리는 그런 여러 가지 플랜카드들도 많고 뭐 먹을 거리, 즐길 거리, 볼 거리 굉장히 좀 행복한 그런 곳인 것 같아요. 짧은 시간 안에 좀 굉장히 잘 보셨네요. 네, 굉장히 이렇게 여러 곳을 이렇게 좀 두리번 거리면서 왔거든요. 네, 사실 해마다 이쯤에는 그 보훈 대추 축제도 함께 열리는데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전국 각지에서 보훈을 찾아주고 계십니다. 보훈 대추 축제도 즐기고 또 단풍 가요제도 보고 속리산에 와서 그 관광 명소까지 둘러보면 네. 그야말로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가을을 또 느끼고 돌아가실 수가 네. 있습니다. 저도 오늘 이 자리에서 MC를 맡으면서 정말 큰 선물 받은 느낌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네. 함께 하고 있습니다. 기분 좋네요. 좋죠. 네. 잘 오셨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이 분위기를 이어갈 다음 참가자 팀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참가자는 같은 대학교 선후배로 구성된 남성 4인조 팀입니다. 항상 밝고 유쾌하고 이런 긍정적인 힘이 이 팀의 장점이라고 하는데요. 참가 번호 5번 디플로우가 부를 노래는 창작곡입니다. 견눈질.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희는 통통하고 통통 튀는 4인조 보컬 그룹 디플로우입니다. 네, 이렇게 공기 좋고 경치 좋은 속리산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나 영광입니다. 유쾌하고 통통 튀는 저희 팀의 자작곡으로 즐거운 무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엽게 봐주세요.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난 그녀와 같은 버스를 타 이름은 몰라 나이는 몰라 또 이건 확실해 그녀는 너무 예쁘다는 걸 한 번쯤 말 걸어보고 싶은데 견눈질만 하게 되는 나 그때마다 새롭게 것 같아 그러다 눈이 마주쳤을 때 견눈질을 즐기는 것 같아 넌 baby 살며시 올라간 이 꼬리 yeah, yeah. 또 찾아볼 때면 심장이 터질 것 같아 솔직히 그린 라이트 맞겠지 맞겠지 오늘 오신 분들 다들 멋지고 이쁘시다. 와 진짜 대박이다. 다 멋지고 이쁘시다. 대박이다. 아. 한 번쯤 나 봤었을 것 같은데 견눈질조차 주질 않아 거짓말과 새롭게 계속 예쁜 것 같아 그러다 눈이 마주쳤을 때 견눈질을 즐기는 것 같아 넌 베이베 살며시 올라간 이 꼬리 또 쳐다볼 때면 심장이 터질 것 같아 솔직히 그린 라이트 아, 맞겠지 그럼 커다란 눈동자 왜? 어디요? 어디? 검은 긴 생머리 와 대박 그녀를 볼 때마다 놀라 더 아름다울 수 없네 그대여 견눈질을 즐기는 것 같아 살며시 올라간 입꼬리 yeah, yeah. 또 쳐다볼 때면 심장이 터질 것 같아 솔직히 그린 나이트 어? 그린 나이트? 견눈질을 hey! 즐기는 것 같아 넌 베이비 살며시 올라가는 꼬리 쳐다볼 때
네, 멋진 무대 감사합니다. 자, 선후배로 함께한 시간이 이렇게 중간으로 와주세요. 네. 많아서 이제 아주 유쾌하고 멋진 무대였는데요. 자, 청중평가단은 과연 이 무대를 어떻게 봤는지 궁금합니다. 점수부터 알아볼까요? 78점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우리 디플로어는 어떻게 점수에 만족하시나요? 아, 그럼요. 그럼요. 네, 그럼요. 너무 높은 점수. 누가 들어주신 건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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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노래는 오늘 무대에서 좀 잘 나오신 것 같아요? 아쉬움 없는지도 궁금하네요. 저희는 오늘 허리를 한 180도 정도 꺾었죠. 그렇죠. 그렇죠. 허리가 조금 시큼해요. 네, 예. 병원 가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오늘 후회 없이 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오늘 부른 곡이 창작곡이에요. 창작 누가 하신 거죠? 네, 송파구 모차르트 이프룸이라고 합니다. 네. 자, 이 노래를 직접 작곡을 하셨으니까 어떤 네. 의미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이 노래는 들어서 아시겠지만 되게 귀여운 곡이에요. 그 마음에 드는 이성을 바라보는 곁눈질하는 동작을 조금 귀엽게 풀어낸 곡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잘 들어주셨다고 하니까 진심으로 너무 기쁘고 영광입니다. 네, 이 곡을 처음 팀원들이 들었을 때 반응은 또 어땠을까요? 예,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 곁눈질이라는 곡이 참 귀엽고 좀 상큼한 곡인데 저희가 그렇게 귀엽고 상큼한 외모는 아니라 저희가 좀 약간 시름부 같은 느낌이라 네, 그렇죠, 이렇게 시름부 같은 느낌. 약간 멋있는 사람이 곁눈질할 때와 좀 이렇게 우리 같은 사람이 곁눈질하면 싸움거나 약간 시름일 네. 수도 있을까봐 제목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죠. 그래요. 어떻게 잘 귀엽게 표현을 해야 할까. 어떻게 제가 포장을 잘 못하겠네요. 너무 아니 농담이고요. 자, 이게 합심을 해서 이제 선후배가 같이 부른 노래잖아요. 그게 좀 조화를 잘 이루기까지는 네. 사실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갈등도 네네.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아, 네, 그럴 때 어떻게 좀 극복을 하셨는지 궁금해요. 자, 아직도 조화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네, 저희 항상 싸웁니다. 저희 네. 싸우면서 이제 거칠게 자라는 약간 네.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무대 올라오기 네. 전에 싸우고 올라오죠. 그럼요. 네. 그럼요. 근데 싸움도 애정이 있어야 싸우는 거잖아요. 그죠? 아, 그렇습니다. 네. 그래? 목소리가 너무 작은데. 네. 자, 오늘 유쾌한 무대 만들어주신 우리 디플로우 함께 했습니다. 오늘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창작곡의 수준도 이렇게 뛰어나다는 것을 디플로우를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디플로우 팀까지 해서 이렇게 일부 다섯 팀의 무대를 모두 만나봤는데요. 노래면 노래, 끼면 끼, 그리고 열정까지 정말 어떤 팀이 과연 선정을 해야 될지 우열을 가르기가 힘든 무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멋진 분들과 함께 속리산의 밤도 더 깊어지고 있는데요. 1부 마지막을 더 아름답게 열정적으로 꾸며주실 특별한 분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지난해 대상 수상자인 황석규 씨가 특별히 축하 무대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내조차 지킬 의지 없인 아동의 랩까지 강철의 심장 전등에 나게 펴고 결단의 칼을 높인자요 돌려다오 강철의 심장 전등에 내게 펴고 결단의 칼을 높이 든 자요 복수의 이빨 증오의 말투으로 우리의 몸을 되돌려다오 네, 1년 만에 다시 무대에 서는 황석규 씨인데요. 복면가왕에서 우리 동네 네. 음악대장이 불렀던 라젠카 세이브 어스. 아, 정말 대상을 왜 탔는지 딱 들어보니까 알겠네요. 정말 무대를 꽉 채워준 대단한 무대였습니다. 네, 자 속리산 단풍가요제 1부 순서는 여기까지인데요. 잠시 후 2부에 찾아오겠습니다. 채널 돌리지 마시고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